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이슈들과요,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은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아직도 시장에 만연한 모습이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0.2%의 하락세를 겪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3%의 작은 상승세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파란불로 마감했네요. 0.1% 내외의 하락세로 마감된 모습이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2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4%대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2년물 국채금리 꺾이는 듯 싶더니 다시 한번 더 최고점을 찍어줬고요. 현재는 살짝 주춤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관한 주시도 우리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의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00달러 선 넘어서서 시장에서는 2000달러 선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팽배했었지만은 이내 계속해서 하락해줘서 현재는 1800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조금 더 컸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24,100달러 선입니다. 사실 25,00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드디어 하락장이 끝났다라고도 예상하셨을 텐데요. 급격하게 하락해서 현재는 24,000달러 선도 조금 위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현재는 1,640달러 선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700달러 선을 유지해줬는데 이내 다시 한 번 더 하락했죠. 하지만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소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0.3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0.1%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여전히 시총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도 최근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0.3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제가 어제 해드렸던 브리핑에서 고래들의 거래가 급증한 알트코인 탑4 안에 들었었던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라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시총 상위에서 살짝 밀려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2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알트코인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하락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하락, 변동성 지수는 안정권. 네, 비트코인이 간밤에 크게 급격했습니다. 제가 하루간의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까지만 해도 24K 부근을 좀 지켜주고 있었는데 미장이 좀 개장하면서 하락폭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24,000달러 선 좀 위태위태한 모습인데 그래도 아침이 밝아오고 나서 이러한 하락세가 조금은 만연하게 복귀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포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크립토 컴페어 데이터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 지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변동성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에 관한 안정권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시장이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 사실은 최근에 꽤나 늦게 측정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함께 가중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변동성 지수가 하락세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카고의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지난 4일간 18에서 23으로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가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월가의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시장 정말 예측할 수 없다, 불안감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에 반해서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 지수는 오히려 꺾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다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만연하다라는 부분들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간밤에 비트코인은 하락했지만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연준 의원 CBDC 발행 중단 법안 도입. 네, 이 이야기도 간밤에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 FOMC 회의록이 간밤에 발표가 되고 나서 자, 연준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 연준의 횡포다, 연준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하원 의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 보이시는 바로 이 인물인데요. 톰 에머가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 페드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을 제시를 했고 아직 통과가 된 상황은 아닌데, 직접 이 의원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어젯밤 게재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CBDC 반감시 국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위한 법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달러의 모든 디지털 버전은 프라이버시와 개인 주권, 자유시장의 경쟁력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페드 CBDC 발행하지 마라라는 법안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의원은 왜 이러한 주장을 내세울까요? 자, 페드가 이 달러를 디지털 통화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자, 미국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CBDC가 암호화폐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보는 투자자가 많진 않지만, CBDC 디지털 통화가 또 암호화폐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법안들은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화 정책을 구현하고 또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CBDC를 사용하는 것은 연준이 누구에게나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법안의 목적 자체는 연준이 CBDC를 발행해서 미국 시민 그리고 이 통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그러한 법안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법안을 도입하겠다라는 포부가 나온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CBDC 발행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DC 관련한 내용은 우리 시장에서도 핫 토픽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알트코인 어떤 게 전망이 좋을까요? 그런데 챗 GPT 도지코인의 전망을 상당히 높게 봤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챗 GPT 도지코인 얼마나 오를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도표로 함께 표기를 해줬습니다. 자, AI 도구인 챗 GPT가 이러한 도지코인에 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상당한 추종자를 얻었고 또 다양한 온라인 거래와 자선 기부에 사용됐지만 주류 지불 방법이나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조금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들 챗 GPT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지코인 미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도지코인의 가격은 주로 투기와 투자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챗GPT는 도지코인이 뚜렷한 어떤 목적성이 있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그리고 투기 세력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도지코인이 아무리 이러한 한계가 있는 코인이긴 하지만 이 도지코인 가격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2030년까지 도지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현재 수준에서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챗GPT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2023년도 내는 0.1달러 선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좀 흘러서 2028년도에는 0.2달러 선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계속 가서 또 2030년도에서는 더 큰 상승률, 지금의 200배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가격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지는 잠재적인 위험과 장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와 경쟁 심화를 우리가 주시해야 한다라고 챗GPT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챗GPT가 최근에 굉장히 열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에 관한 견해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이슈들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